본인이 역사의 판단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. 예. 그럼 어떻게 정무직 장관이 역사의 판단을 대신합니까?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방 전의 과와 해방 이후의 공을 갖다가 산수식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면 안 돼요. 공은 공이고 과는 과입니다. 이거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헌법 전문 정신에 따르면은 공은 공이고 과는 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김구도 그다음에 그 뭐야 도시락 폭탄 던진 윤봉길 의사도 현충원에 못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있잖아요. 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하지만 본인의 과에 대해서도 명기를 한 겁니다. 그럼 이거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가 더 크니까 과는 갖다가 살짝 지워주자? 이게 있을 수 있는 발상인가?